YTN 노조 조합원들이 취임식장을 향하는 김백 신임 사장을 향해 구호를 외칩니다. 김백장이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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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상무 출신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문을 연 김 사장은 민영방송으로 소유 구조가 바뀌어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보도가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민영화의 원인이 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김백 씨가 상무인데 좌장을 방금 있어요. 줄리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재발 무슨 잘못을 고백해요? 잘못은 당신이 고백해야지. YTN 노조원들은 과거 YTN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공정방송을 훼손했던 김 사장이 정권 충성방송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럼 왜 세요? 없는 방해하는데. 당원들의 목소리도 못 듣습니까? YTN 노조는 김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권에 맞지 않는 방송을 해 민영화됐다는 걸 실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YTN을 민영화할 때 이유는 공기업의 자산을 효율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된 거예요. 김 사장은 제2의 창사의 길에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동행하겠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지만 노영방송 탈피, 신상 필벌 등을 예고해 노사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YTN에서 민영화 이후 첫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소액주주와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새 대주주인 유진그룹 측이 추천한 사내외 이사진이 임명됐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조합원 70여 명이 주주총회장 앞에서 정권 나팔수 거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사진 선임 반대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무자격 이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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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이 사내외 이사로 선임한 6명 가운데 YTN 조합원들이 지목한 무자격 이사는 김백 전 YTN 상무와 김원배 전 국장 대우입니다. 특히 차기 사장 선임이 유력한 김백 이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YTN 해직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최근 유튜브 등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술을 언론 스토킹이라고 비호하는 등 친정권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김백 사내 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그리고 공정방송 지키겠다는 우리 의지 분명히 밝히고 주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진그룹 측은 신규 이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 혁신을 도모해 주주 전체 이익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 경영을 달성하겠다며 이사진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주 제안 직후 YTN 우리사주 조합원들과 소액주주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지만 유진그룹 측은 시간 지체를 이유로 표결을 강행했고 과반 찬성으로 이사 선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언론 노동사회단체들은 주총 직후 YT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백 신임 이사와 유진그룹 퇴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진기업이 김백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자해 행위를 한다는 건 그들의 인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YTN을 보도 채널로서 제대로 경영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선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받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가 하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은 어제 진행자인 박 변호사에게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22년 4월 진행을 맡은 지 2년 만입니다. 후임은 배승희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YTN 라디오가 지난 27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김진호 상무를 선임한 이후 첫 조치입니다. 방송업계에선 이번 하차 조치가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선방위는 이 프로그램의 1월 22일 방송에 대해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출연자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불러 통일 관련 대담을 나눈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현안과 관련해서도 야당에 편향된 방송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야당의 원내대표단만을 집중적으로 출연시켜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인터뷰만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뉴스 제작팀 관계자는 다음 날은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과 인터뷰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인터뷰했다며 다른 당의 인물도 섭외했다는 점을 총체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반박했지만 선방위는 제재를 강행했습니다. 후임 진행자로 알려진 배승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부 여당을 지지해온 보수 성향 인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좌파 도륙이라는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